오늘은 초대 손님으로 지난번에 오셔가지고 제가 토마토 볼 맛있게 해드렸더니 저에게 도전하겠답니다. 건강 음식 하나를 가지고 와서 저에게 가르쳐 주겠다 그랬어요. 그래서 싱어송라이터 소울 가수 류지수 양을 초대했습니다. 가수이자 노래를 잘하기도 하지만 그 노래를 만드는 사람, 뭐 싱어송라이터라고 그래? 그거를. 네. 뭐 어쨌든 간에 우리가 하얀 밤을 지새든 네. 하얀 낮을 지새든 또 요리를 하나 장만해 왔다 그러니까 요리 별거 없어. 아무거나 만들어서 좋은 그릇에다 내놓으면 요리가 돼. 그냥 아무 그릇에 내놓으면 음식이고. 그러니까 내가 요리라고 뭐 말했다고 해서 막 부담 갖지 말고 해. 응? 네, 저번 주 선생님 토마토 밥에 영향을 또 받아서 아, 저는 무엇을 해볼까 진짜 고민 많이 했어요. 막 국 집에서 해봤거든요. 해보다가 막 다 튀고 다 타고 소리도 지르고. 그게 오늘 잘할 수 있는 거야. 타봐야 알고, 응? 쫄아봐야 알고 그래야지 다음엔 아 이렇게 안 해야 되는구나. 네. 오늘 성공할 것 같은데? 그럴까요? 오늘 준비한 요리는 두부 시금치 전. 입니다. 두부 시금치 전. 네. 단백질 덩어리인 우리 모기질이 풍부한 두부를 생각했죠. 잘했구만. 오늘 비가 다 오는데. 오늘 비가 안 와서 우리 마음이 있잖아. 그렇죠. 그러면은 김이상궁이 먹어봐야지. 네, 너무 떨린다. 먹고 죽나 아니면은 맛있나 상간마마에게 바쳐도 되는지 제가 먹어보겠습니다. 네. 완전 꿀이야. 응? 너무 바삭하게 구웠나 봐요. 아니야. 속은 또 부드러워. 겉은. 이게 또 한수잖아. 겉은 바삭하고 속은 부드러운 거. 맛있다. 진짜 맛있다. 먹어봐요. 아직 안 죽었으니까. 안 죽은 것 같아요. 떨려.
아주 아주 좋은데? 네, 선생님 물 드시고 싶죠? 내가 가서 먹을게.